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4,207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78명을 기록하면서 일주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식 서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와 LG, KT와 포스코가 참석 대상으로 특히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건 지난 8월 이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요일은 12월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와 울릉도 등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12월 27일 월요일, 자 방송의 뉴스대장 대장 시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르면 다음 달이죠. 2022년 내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서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자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여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과 추가 물량 확보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다음 달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권 장관은요, 또 최근 논란이 된 20일 이상 장기 재원 코로나19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전원 명령 시정에 대해 자 이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에 일반 치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격리 치료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명이 있을 경우 격리 치료는 연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울러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 31개 상급 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추가로 시행, 자 중증병원 306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병원장 등이 참여하는 병상 확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대장 시선입니다. 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오늘 27일부터 전국 230만 소상공인과 자 90만 소기업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자 일상 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자, 총 3조 2천억 원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는 무관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자 오늘 월요일부터 늦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 카페, 식당,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별도로 매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행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지난해 12월이나 12월 또는 지난해 11월, 12월 월 평균 매출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이 오는 27일 월요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가 종료된 뒤에 받을 수 있었지만 자, 이번에는 방역조치 기간 중 지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희망복지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서 약 75만 개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표가 한 명이거나 한 사람이 한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70만 개 사가 가장 먼저 방역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 식당, 카페, 실내체육관, 그리고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등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서 신청하셔서 방역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대장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뉴퀴즈. 첫 번째 뉴퀴즈입니다.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땡땡땡 112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기사를 못 봤는데요. 자,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땡땡땡 112 서비스를 내년 1일부터 전국에 시행한다고 밝혔군요. 오늘 밝혔네요. 이 서비스의 이름 땡땡땡 112네. 땡땡땡. 그냥 보이는 112, 스피드 112, 발빠른 112, 실시간 112. 발빠른 아닌 것 같아서 3번 탈락. 자, 보이는 112, 스피드 112, 스피드 112 모르겠네. 실시간 112, 실시간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이디어가. 자, 4번도 괜찮은 것 같고, 스피드 112, 보이는 112, 보이는 112, 보이는 112하고 실시간하고 좀 약간 1, 4번 중에 조금 정답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피드 112는 뭐 스피드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2번도 탈락하겠습니다. 2번, 3번 탈락. 자, 한번 문제 답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은 실시간. 문제 답이 있었네요. 자, 실시간 112. 4번 하겠습니다. 4번. 땡입니다. 아, 그냥 보이는 112. 1번 하겠습니다. 1번. 정답은 아. 1번입니다. 아, 1번. 보이는 112 서비스는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 요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LBS 요청 없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112 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또 경찰과 비밀 채팅 기능 등도 제공된다. 채팅 화면을 구글 맵 화면으로 보이게 해 신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또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돼 112 폰과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저기 1번이군요. 자, 다음은요.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퀴즈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버스 62번, 535번 등 두 개 노선에 땡땡 없는 버스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무엇이 없어질까요? 아, 이것도 기사 못 봤는데 뭐 또 어떤 기사인가 보죠. 인천시군요. 박남준 시장.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음 달 1월부터 6월 30일 6개월간 한 시범 운행하나 보네요. 시내버스 62번하고 535번 등 두 개 노선에 뭐 먹어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라고 오늘 또 밝혔네요. 자,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1번 막차. 막차가 없으면 안 되겠죠. 막차 없는 막차. 다 2번 현금? 현금 없는 버스, 현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연 없는, 매연은 벌써 매연. 지금 천연가스로 되고 있는데 매연이 없어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기차로 된다는 얘기인데, 전기버스. 전기버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기 상암동에서 한정적으로 이번 달까지 시험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 조금 매험 없는 버스 조금 약간 더 정답 같기도 하고 4번 좌석은 안 될 거고 4번 탈락. 1번 4번 탈락.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현재 지금 현금 거의 뭐 카드로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현금 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현금 없는 버스. 자 매연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니 서울시에서 전기 버스 했기 때문에 전기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고민이네. 2번 3번 중에 오늘 그 두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자 6개월 동안 시범 운행한다고 하는 거 아 현금일 것 같기도 하고 매연인 것 같다. 매연 없는 버스 전기로 도입하냐. 일단 저는 현금 없는 버스 가겠습니다. 자 2번 현금. 정답은 2번입니다. 아 맞췄다. 인천시는 네.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버스 62번, 535번 등 2개 노선에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두 노선 버스에는 현금 요금함을 철거하고 탑승객들은 카드나 모바일로 버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카드 미소지 탑승객을 위한 대체 탑승 방법은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이나 차량 내 교통카드 구입, ARS 통신 과금을 활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의 현금 승차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18년 3.52%에서 2019년 2.96%, 지난해는 2.6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2204대의 현금 요금함 유지 관리비로 연간 약 3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현금 요금함이 사라지면 운전기사와 탑승객의 거스름 돈 교부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뉴스를 퀴즈로 유퀴즈.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마스 2부 날 촬영을 하고요. 녹화는 다음 주에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대장 대장 토론 시간입니다. 자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또 안철수 후보 움직임도 분주해 보이는데요. 자 뉴스대장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녹화 촬영으로 대장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의 정주열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신용환 보좌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예, 자, 오늘 토론은 MBS 유튜브 채널과 함께 카카오TV, 페이스북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 편안하게 한번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시의성들이 많아갖고 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양당에 오늘 좀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가 무엇이냐. 우리 신용화 보좌님하고 토론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좌관님. 그러니까 저를 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발언이 셌나 봐요. 저번 특기 토론에.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고 저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책 토론 신용화 보좌관님 국회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20년 계셨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게 다 이게 손사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의 당에서 우리 급하게 또 정주열 위원장님께 부탁드렸으니 흔쾌히 또 이게 또 수락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민주당 빼고요 양당이 한번 그래도 의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또 대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70년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당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내년 대선의 의미는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대선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정권 교체라는 큰 단어로 그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권 교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당이니까 죽어주고 남의 당이니까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의 의미를 두고 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후보의 이미지, 후보의 정책을 보고 뽑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걸로 가는 거가 더 정확하지, 정권을 교체한다는 의미보다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가 될 대통령을 뽑는 거에 국민들이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70년을 앞둔 국민의힘의 대선의 의미는 한번 신용호 보좌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잖아요. 현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정권 교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가 부동산값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걷다가 세금까지, 걷다가 코로나 환자 수까지. 이 정부가 하는 거 중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해가지고 국민들의 안전한, 편안한 생활이 되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자, 세금과 위드 코로나 문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각각 문제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지금 정부가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 두 분 이제 야당 모셨는데요. 정부의 정치 성과라고라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문제점 한번 다시 이번 주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정주열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 모두가 공감하듯이 현 정부의 성과는 거의 없고 과가 더 많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과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줬다라는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성과가 되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아파트, 바라볼 수 없는 주택, 가질 수 없는 주택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켜준 것이 정치의 현 정부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 정부의 성과는 거의 없고 성과가 있다면 자 부동산의 가격 상승시킨 효과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네. 자, 그럼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자, 신용화 보좌관님. 성과요? 성과가 있습니까? 아, 이거 성과라고 말하는 게 없죠. 뭐 잘했다고 하면 물가 올려가지고 국민들 더 힘들게 한 성과, 그리고 방역 패스 때문에 자영업자 힘들게 하는 성과, 그런 거가 성과라고 하면 성과겠죠. 저는 현 정부가 전혀 단 1%도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단호하게 또 성과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시의성 토론 할 거예요. 주도권 토론은 안 하고요. 네. 저희가 시의성 토론을 한번 하실 말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자, 저희가 네 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요즘 많은 또 이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쪽부터 한번 갈게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우리 당 대표가 당직은 유지하면서 선대위를 사퇴를 했어요. 네. 선대위 사퇴하고 나서 두 시간 뒤인가요? 또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기도 사퇴한다 하고 사퇴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우리 뭐 어떻습니까?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국민의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뭐 솔직히 처음에는 왜들 그러냐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둘 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것은 조주진 위원의 그 발언이 문제예요. 당대표가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알겠다고 따라야 되는데 나는 후보자 말만 듣는다. 당신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세상에 이런 아휴 참 누구의 홍준표 대표 위원님 말씀에 버르장미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건의 발달 한번 얘기 한번 듣고 갈게요. 사건의 발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는데 네. 밖에서 듣는 사람을 얘기하고 하여금 기자들이 얘기 듣는데 이준석 대표가 딱 치면서 네. 소리를 지르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김건희 관련해서 네. 사건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근데 관련 윤핵관을 지목되고 있는 사무총장이죠. 네. 권선동 의원이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태가 불발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털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본선 가서는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준석 당대표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를 털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본인 사과가 정 힘들다 그러면 윤석열 대표가 진정 있게 사퇴를 해야 되죠. 근데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뭐
결혼 전에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배우자가 이력서 쓰는데, 아니 이력서 쓰는데 배우자한테 나 이거 써도 돼? 이거 맞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력 부분에서도 연도 차고 이거는 10년 전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헷갈려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은 듭니다. 제 연도 차고 헷갈릴 수 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자 국민의당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자 김건희 씨 문제에서 물론 같은 당은 아니지만 야당인데요. 자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력이나 경력을 약간 위조한 것들은 본인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회사 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서류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의 가족으로서의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인 만큼 본인이 또 후보자가 이거는 깔끔하게 정말 털고 가야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나가는 문제는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력이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뭐 강사인데 겸임 교수라든가 네. 교수라든가 그리고 뉴욕대 관련해서도 연수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기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보좌관님께서. 네. 예, 예. 그 뭐 강사인데 교수다. 전임 교수다. 그다음에 뉴욕대 연수인데 뭐 그 교육을 받았다. 그렇죠. 이거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거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강사 때도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교수님 하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도 좀 과장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법 아니고 과장된 표현이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은 겁니다. 과장된 표현이다. 자,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 정주열 위원님 또 교수님이시니까 교수 입장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이력 썼을 때 저도 겸임 교수일 때 겸임 교수인데 겸임 조교수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겸임 빼고 조교수라고 쓰면 이게 위치가 지위가 달라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 저기 후보자 서류 낼 때 선관위 서류 낼 때 되게 까다롭게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만약에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었으면은 그 명칭이라든가 연수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재를 했었을 텐데 일반적인 그 학교 서류 낼 때는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홀하게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쟁점이 되다 보면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더라. 혹시 인정하면 될 건데 아니다 아니다고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걸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고 이쪽은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당사자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이게 소홀하게 했고 계속 변명만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당사자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설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절대 덮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 솔직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이런 말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죽하면 영부인이라는 호칭 쓰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과장이 심한 것 뿐이지 이걸 덮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뭐 위법적인 행위 하려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국민의 대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이렇게 사과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가족 리스크. 예, 지금 뭐 같은 얘기겠지만 조금 더 이제 더 이것저것 한번 볼게요. 자 가족 리스크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아들 사건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말 그대로 장모. 최모 씨 사건도 있고요. 또 반면에 부인 또 김건희 사건도 있고 자 과연 이 대선판을 흔들 것인가 관련해서 또 뭐 안철수 후보는 아직 나온 건 없겠지만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단호합니다. 네. 아, 서울 또 서울대 또 출신도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또 부인께서도 교수님이시고요. 네. 뭐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저 얼른 검색해봐도 안 나오길래. 없죠. 안설이 박사도 예. 자녀분도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예. 안철수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나올 게 없고 오히려 그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 안철수 후보는 정말 뭐
허위 사실로 돈을 뭐 갈취하거나 뭐 부당 이익을 한 게 없고 오히려 1,500억을 기부했잖아요. 기부한. 그렇죠. 이런 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또 V3에 그 백신을 개발해서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줬는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몇 조의 돈을 지금도 계속 국민들에게 배부해주고 있는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만큼도 안 나오고 있죠. 아 그리고 저 막간에 홍보 좀 해야죠. 네. 지지율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고요? 어저께 프로 7.2%. 이야, 껑충. 7.2%? 껑충 7.2%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오는 뭐 정보들은 네. 허경영이 3등으로 나오던데요? 그것들은. 아니 우리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나왔어요? 여러 가지 메디어에서 나온 건가 세 개가 동시에 7.2%이기 때문에 동시에 예, 뜹니다. 7.2%. 7.2%까지. 7.2%까지. 2%까지. 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더 올라가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지금 지배하는 사회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네.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는 있어요. 둘 다, 두 분 다. 박스권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두 당의 후보만 보고 이제 아까 정권 교체해서 우리 당을 뽑을까? 우리 당을 뽑을까? 뺏어와야 된다? 뺏기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논지에 있는데 후보들이 너무 저렇게 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게. 자, 2021년도가 일주일 남았어요. 네. 2022년도 상반기에 몇 가지 올라갑니까? 10% 이상 올라갑니다. 10% 이상 올라갑니까? 저희는 15%까지도 올라간다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이제 기록한다는 거. 네. 자, 우리 신스트라무스 우리 신용한 보좌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제가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양철수 후보는 10%까지가 올라간다. 최종 지지도가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10%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10%까지는? 네, 연말까지. 아니에요. 절대 10% 이상은 안 올라간다. 그것도 잘해야지 올라간다 하는 생각인데 예. 지금 양대 당이 그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브리지로 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 이거는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있는지만 제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100분 토론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 마크롱을 잘 믿고 있다. 마크롱 네. 사태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마크롱이 또 제3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가까운 최연소 또 30대도 대통령 나왔습니다. 35살. 네. 또 칠레에서 나왔었고요. 이거 보면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사례 같은 것들. 네. 그거는 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우리하고 틀리다. 틀립니다. 예. 우리는 좀 국민들 그 수준 의식이 의식하고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죠. 의식보다는 사고 방식하고 그 나라의 사고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어서 20%가 넘어서 30%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정주영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당에서 각자의 당의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밀어줄 수 없는 저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가 제일 낮긴 한데 정당 지지율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표가 40%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면 안철수를 지지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부동표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오히려 윤석열 거도 지지율이 낮아서 이재명이 되면 어떡할까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속마음은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표의 40%가 안철수를 정당하게 지지한다. 그럼 판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정치 생활 30년이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거는 있습니다. 솔직히 대선은 누가 덜 잘못했냐. 누가 덜 잘못했냐. 누가 더 호감이냐. 솔직히 양쪽 다 후보자들이 문제가 많은 게 되다 보니까 누가 더 호감도에 따라서 좌우하지 않냐. 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계속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급표가 안철수에 간다? 이거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선거일 때 되면 최종 판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들어가서 선거 일주일 전이면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안철수 후보는 최대 10%까지 가서 아마 뭐 안철수 후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합당하는 거. 합당. 합당. 네, 국민 단일화. 단일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힘들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당을 하냐. 국민의당의 그 자리를 어떻게 줘야 되냐. 그런 네 분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겠지만 아마 합당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조금 그때 가봐야 한다. 자, 우리가 지지도 따라. 지금 우리 제3지대를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 무시할 김동희, 수 없죠. 김동연의 새물들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정의당도 있고. 네. 근데 정의당이나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랑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 계속 물어봤어요. 정의당과 예, 예. 혹시 국민의당이 합당할 예, 예. 뭐 확률이 있느냐. 근데 두 당의 정체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쌍검을 하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책 공조인 거지 두 당이 합당할 수 없는 명백한 그 정당의 그 정체성 때문에 합당은 없다. 합당은 선언. 없다. 네. 아, 합당은 없다. 또 아까 예. 우리 정치 경력 30년이라고 하셨지만 정치 경력 우리나라 이제 뭐 민주주의 정치 시작한 지 30년 넘게 이런 후보들은 여지껏 역대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좀 이상했지 양쪽이 다 이상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제3정당이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누가 덜 나쁘지 누가 조금 더 깨끗한지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깨끗한 엄청나게 준비된 국민의당의 제3지대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두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과연 정당만 보고 뽑겠느냐. 이제 판이 바뀐다고 보고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되게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안철수 후보를 찍었을 때 이거 그냥 이재명을 좋은 일을 시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40%의 부동표와 그다음에 아까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 니네 당이 안 되고 우리 당이 돼야 된다는 양당의 구조 말고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1번이냐 2번이냐 이걸로 결론 지지는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아, 홍보하신 겁니까? 네. 제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자, 대본에는 없는 건데 그래도 오늘 이거 이슈예요. 오늘 또 헤드라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1일 내년 이제 사면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까지 복권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양당의 의견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에 뭐 국민의 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사면 진작 됐어야죠. 이제 사면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석방 아 저기가 저기 가석방이죠. 이석기 사면, 이석기 의원 전 의원이 가석방이죠. 예, 예. 사면 진작 됐어야죠. 그렇게 아 그 참 박근혜 대통령 뭘 잘못했습니까? 본인이 돈을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사면을 시켜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나 아까 전에 국무총리 이분이 그 한명숙? 한명숙.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서 한명숙 전 총리 그냥 해줘야 되니 그냥 해주면 또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물타기로 해주지 않았나. 이 두 분들은 솔직히 사면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면 돼서도 안 되고요. 근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또 얘기 들었거든요. 더불어서 근데 전 대통령 두 분이나 지금 감방에 계시는데 가장 오래 긴 시간 동안 감방에서 수감 중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네. 더불어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면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 우리 국민의당으로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과오가 많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영환 보좌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개인의 잘못이기라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했다라는 그런 그 근데 지금 현 정권에 비하면 뭐 느슨하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또 우리 안철수 우리 후보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정권 화합 이런 의미로 세 당을 다 준다라고 보지만. 저는 또 이석기 그 의원의 전 의원의 사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을 때는 정말 그거는 정책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당의 뭐 논지도도 나오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석기에 대한 어떤 그 사면에 대한 불만들은 나올 거라고 보고 또 한명숙 전 총리는 거의 다 이제 그 수감 생활을 거의 다 마쳤다는 것 때문에 거의 80% 이상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본인이 잘못한 과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을 다 받지 않았냐 생각하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사면이 늦지 않았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뭐 환영하는 또 너 잘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사면 대상이 3천 명이 넘더라고 3천 명 중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범죄자들이잖아요. 뭐 성범죄자 뭐 어떻게 형사 뭐 이런 중범죄 빼고 나서 되는 건데 이게 광복절 사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사면도 있고 새해 사면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해서 한번 또 국민의힘 장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면이 좋죠. 근데 그 사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솔직히 아까 말한 성범죄나 이런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민의 악을 펼쳤던 그런 사람도 사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면 기준에 보면 현실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형기가 70%인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살아야지만 이제 나오는데 사면은 어쩔 때는 필요하죠. 근데 쓸데없는 사면 옛날에 그 뭐 운전을 준 그 한꺼번에 전 국민 사면해 준 적이 있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면 관련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 넘어갈 건데요.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양당이나 뭐 모든 당에서 지금 영입 인재 때문에 인재 영입 때문에 전쟁 시대예요. 자, 뭐 이를테면 뭐 조동현 민주당에서 했다가 결국 사퇴하고 나갔고요. 자, 신지혜 녹색당에 있다가 자, 국민의힘에 입당은 안 했지만 이제 신세대 뭐 거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이까지 들어왔고요. 또 뭐 김영희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뭐 본부장급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이 질문은요. 우리 국민의당, 제 국민의당은 제 소식을 모르겠어요. 한번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아직 인재 영입을 이제 뚜렷하게 한 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의 정체성과 맞는 인재를 영입하는 게 맞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라 더 이슈화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정치성과 맞지 않아도 어떤 표를 얻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인재 영입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저는 인재 영입 대상자들도 좀 신중하게 입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라 그런다. 전 정치성이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주고 내년에 공천을 주고 막 이렇게 가만히 설로 저를 꼬시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제가 활동하면서 의원이 되거나 뭐 배지를 달 수는 있겠지만 하다 보면 당의 정책하고 제 정체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고 또 제가 들어가서도 거기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정치를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을 정치로 풀어내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고 그 의원을 되려고 하는 건데 내 목소리를 못 내는 어떤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는 저는 인재 영입으로 부르더라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안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당에서도 뭐 제가 요새 인기가 있으니까 연예인들도 불러드리고 막 불러드리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하는 일들이 우리 당의 기류와 맞느냐 이렇게 뽑는 게 정말 그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슈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체 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맞냐. 따라서 입당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자 그럼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지혜 영입하는 거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맨 처음에 신지혜 씨 영입에 반대가 많았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가지고 제가 그때 맨 처음 페미니스트가 뭐냐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정확 이게 뭐냐? 근데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뭐래 거기서는 좋게 나온 듯하지만 남녀 상관없이 평등하게라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신재 씨 이런 분이 돌아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지 않냐. 솔직히 조동영 씨 같이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뭐 저기 이수정 박사님 같이 뭐 교수님 같이 이런 사람들도 페미니스트다. 근데 저는요 그걸 그렇게 자꾸만 보지 말고 그냥 이분들도 하나의 인격체다. 이분들도 하나의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 위에 달려있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냥 하나의 성적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걸 봐줘야지. 그 다음에 이분의 능력을 봐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 페미니스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신지혜 그러니까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네. 대표인데요. 신지혜 녹색당 대표가 뭐 서울시장도 출마했었고 막 정치적 활보를 이렇게 넓게 하고 있는데 전에 양당 대선 후보자 현재 후보자들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비판한 게 조폭과 양아치가 있는 세상에서 정치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폭을 윤석열 후보한테 비유했었고 양아치를 이재명 후보한테 비유했었고 이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논란이요? 아니 뭐 타 당시 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양당이 뭐 저도 솔직히 여기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에 듣지 뭐 저 국민의힘 잘못된 거 막 화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에서 그 당을 비판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영입했다게 문제인다고 그러는데 아이 그거 그냥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되죠. 뭘 아니 타당이었는데 그거 거기서 뭐 그럼 100년 전까지 얘기까지 조상까지 다 드물이라고 하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지혜 이제 부위원장이죠. 직접 이제 후보를 만나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 과연 이 정체성이 맞느냐? 지금 이제 우리 정주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체성 녹색당의 정체성과 뭐 국민의힘의 정체성 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지혜 대표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뭐 어떤 게 맞아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지만 신지혜 예. 우리 그 이제 그 부위원장인가요? 직책이 예, 네. 부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페미니스트가 무조건 여성을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여성 취업률 상당히 낮고 대학교까지는 다 평등하게 공부 다 해요. 근데 입사 때부터 남자들은 입사가 되고 여자들 입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거에는 또 여성들이 80%가 진출을 해요. 왜? 시험 점수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의 취업률이 제한되거나 또 취업을 했어도 학교에 고등학교나 초중고에 여자 교사가 80%인데 교감 교장의 퍼센트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평등에 맞느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민주당이건 또 국민의힘이건 국민의당이건 모든 당에서 볼 때 여성 모두의 희망사항이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차별이 있으니까 여성을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여성도 동등하게 진급시켜주고 여성도 동등하게 취업시켜줘라. 이거는 어느 당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모든 당이 여성을 위해서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남성도 편안해지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여자가 뺏었다 이게 아니라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이게 여성이 정치하기 힘든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예. 이제 물어봐요. 저보고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교육 정책으로 풀어보려고 했더니 나 혼자는 안 되더라. 정치로밖에 풀 수가 없다. 그런데 여자는 또 20명 중에 여자는 한 명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줌마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정치 일선에 나오려고 하면 남자보다 10배, 20배 힘들어야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여자를 좀 뽑아주세요. 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남자들의 그 편파적인 어떤 그런 거랑 다 물리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를 뽑아줘야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나 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정치인 다행히 부처는 이제 뭐 시의원 한 30% 정도가 여성 의원으로 구축돼 있지만 동률로 갈 때까지 계속 여성들의 권익 또 주장 또 저는 인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투표할 때 여성을 좀 뽑아주자라고 정리해주셨고요. 네. 지금도 여성 무대 많이 하잖아요. 홀수 비례 배당 홀수로 해야 되고
그 청구의 30% 이상은 여성이 언론 할당을 줘야 된다. 아예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었으면 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거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30%가 그렇죠. 유지되는 거지. 그것을 법제화하지 않았으면 10%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네. 무조건 되고 우리를 줘라가 아니라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라도 여성을 좀 챙겨주자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 그거는 인정합니다. 3당에서 다 똑같이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슈가 또 있어요. 이거 또 어제 관련해서 또 자 대장동 때문에 잇따른 사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 유한기 또 김문기 처장 네. 죽고요. 자 제일 윗선에 대체 누구냐? 물론 사장 대행을 했던 SDG 사장 대행을 했던 유동규 그 밑에 실무적이었던 처장 김문기 팀장이 있었고 그 유한기도 죽었습니다. 과연 이 사망 사건의 경위가 어떤지 한번 국민의힘의 우리 신영호 부장님 의견 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게 대장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누구 거예요. 어? 저번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요. 이 핵심 관계자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세 분 중에 두 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 특히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압박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뭐 법적인 압박, 검찰에 가서 뭐 법력인 압박, 뭐 막말로 식사도 못할 정도로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 죽는 게 낫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저번에 먼저 돌아가신 분한테 왜 죽냐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걸 해결하지 그렇게 인터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김문기를 모른다. 아니 호주에 12박 13일을 같이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100명도 아니고 한 15명인가 16명. 아니 근데 그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선착관 잘리기다. 소위 말해서 대가리는 남겨놓고 몸통은 남겨놓고 밑 뿌리만 잘라가는 경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호주를 10박 10일 같이 갔다 왔는데 사진도 이렇게 많이 공개됐었죠. 네.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자 김문기 바로 옆자리에 또 이재명 시장이 시장 되기 전부터 같이 토론했던 사진이 있었고 그 호주 같이 갔을 때 바로 옆에서 바로 옆 자리에서 사진 찍었던 건 있었고 사진은 두세 장 나오더라고요. 유동규 본부장 사진도 있었고 네 장입니다. 예, 그래서 몇 장 있었는데 예. 그 사진 공개되었는데 자 관련해서 국민의 우리 당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국민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자살했을까라고 의문점을 갖잖아요. 진짜 자살일까? 자살을 빙자한 타살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죠? 봤는데 못 봤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다섯 살짜리들도 알 만큼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본인만 아니라고 잡았대면 정치인들이 잡았대는데 선수라고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몇 명이 더 죽어야 저게 끝날까 걱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 누가 당사자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당사자인지 그 당사자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내가 깨끗해야 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말이 맥히고 정책이 맥히고 인정을 받는 거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네 이렇게 해? 누가 맡겠어요. 부모님도 거짓말하면서 애들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뒤돌아서 삐죽삐죽거립니다. 근데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가 지금 거짓과 뭐 온갖 비리에 몸통으로 돼 있고 이쪽도 뭐 허위 사실에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면서 그분들이 펼치는 정책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 국민들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안철수 후보만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또 이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네. 안철수라기보다는 아닌데요. 네. 제 생각은 이제 이래요. 아까 전에 이제 몰랐다고 하니까 아까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인지는 했다. 인지했다.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인지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사기가 그랬는데 저희 후보자 그 김건희 씨 얘기하는 건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된 표현이라니까. 과장된 표현이다? 과장된 표현이에요. 사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결혼 전에 얘기고, 아니 결혼 전에 배우자가 너 뭐했어? 뭐했어? 어, 너 사고 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휴,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고 과장된 표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이게 특검 뭐 여당에서 특검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특검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그렇죠. 하기 위한 형식 자체가 몇 개월씩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뭐 우리 국민의당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특검 당연히 가야 되지만 지금 타이밍적으로 계속 질질질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도 특검이 안 끝나고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특검하자 그러면 이제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큰데 저는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당당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 내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또 저는 또 교육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살부터 거의 100세까지 계속 교육 일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밟든지 긴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도 긴 거라고 해서 출세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내가 당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뭐 출마할지 후내년에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문제가 생기면 저는 나오라고 해도 아우 저는 그 자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그런 난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게 자존심이 아니고 내가 나의 결점, 나의 잘못된 점을 정말 인정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후보들은 정말 본인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야 자존심에 대해서 지금 성공도 하십니까? 네. 안 되는데. 자 우리 신영아 부장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예. 뭐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대장동 문제는 특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요한 스트러머스에서 얘기했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거 준비 기간만 한 60일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마무리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려고 마음 먹으면 과반수 갖고 있는데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도 하면 자기네들이 곤란하니까 이거를 핑계 대면서 국민의힘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면 갈수록 이재명 아이고 이거 종이합니다. 머리가 누군지 몸통이 누군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안 하고 싶으니까 계속 질질질질질질 끝나서 이게 지금 현재 한 8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전 대선이. 그러면 준비하는데 60일 걸리고 하면 조금 하다 보면 대선 끝나요. 근데 대선이 끝나더라도 이거 마무리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겠냐. 그래도 특검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두 분 다 특검, 뭐 쌍특검을 해서 두 분 다 둘 중에 하나 잘못 결격사고 있다. 그러면 물러나서야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우리 키워드에 가서 우리 열띤 또 토론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 마칠까 합니다. 자, 2022년. 자, 3월 9일에 치러질 선거과 예. 이제 70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 뭐 정책 이야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자주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자, 과반이 되지 않아도 1등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논의해 보신 양당 후보들이나 3당 후보들 과연 조직을 이끄는 개인의 힘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함께 해 주신 우리 정주열 위원장님, 우리 신용화 보좌관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대장 대장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장 인입니다. 자, 요즘 김건희 씨 논란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줄리 의혹부터 자, 학력 논란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김건희 씨를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 저희는 김건희 씨의 학력 논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김건희는 많은 수상 경력과 학위가 있었습니다. 한림대 재직 허위 기재 논란, 초중고 근무 경력 허위 기재,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란,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뉴욕대 연수기간 논란 등 많은 논란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다, 자기가 조금 더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허위 사실로 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는 허위 사실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래 이런 짓을 해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일부 대학의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시간 강사가 아닌 겸임 교원으로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던 수원여대의 경우에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경력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 기재상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원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H컬처테크놀로지 이사로 근무했다는 게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는 저 협회와 회사는 설립되기 전이었습니다. 설립 전부터 일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저 기관에서는 김건희 씨를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씨가 겸임 교원 지원에 필요한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자 조건을 맞추려고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물론 저희가 김건희 씨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허위 경력 및 논란들로 인해 김건희 씨의 배우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서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건임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게 기대하셨던 말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요, 거듭 사과하며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밝혔다면서 죄송하다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김건희 의혹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문제가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내부 갈등을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상황이 파국에 치달으면서 12월 21일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및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의 갈등 및 신지의 영입이 사퇴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공약 수립이나 네거티브 대응 등을 둘러싼 선대위 내부 모순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소위 윤핵관 문제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바람에 아무리 선대위가 김건희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하려 해도 윤 후보 측근들이 대거 포진한 비서실이나 네거티브 대응팀 사이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지율을 높이려면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자세, 직장인. 허리,
큐. 나쁜 자세 학생도 허리 큐. 나쁜 자세 어르신 허리 큐. 허리 큐가 만들면 다릅니다. 허리 큐로 허리 펴세요. 저 송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27일은 자 원자력의 날입니다. 자, 정식 명칭은 원자력 안전 및 지능의 날입니다. 자, 원자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는데 성공한 것을 계기로 자 이듬해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자,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서해입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탈원전과 친원전의 틈바구니에서 감안전이란 키워드를 내고 나왔는데요. 자, 기존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은 가동하고 건설하면서 신규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 개발을 강조하는 친원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시대에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대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